아, 이번 해야겠네. 벽을 가져가야 돼. 맞아. 여기는 그래도 다행인 게 2번, 3번이 플러스를 반반 가져가. 2, 3 둘 다 난 좋은 것 같아. 네, 파이어인데도 보컬이 되게 감미롭다. 이 파트 너무 멋있어. 맞아. 화끈하구만. 아, 진짜 너무 잘 쳤다. 너무 너무 좋다. 어렵다. 그지? 너무 모르겠어. 물은 약간 안으로 먹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파이어는 밖으로 치는 게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파이어를 가게 됐을 때 1번 파트 맞으면 사고긴 해. 우린 그렇게 생각하자. 등만 돼서 돌아오자. 좋아. 점수는 무조건 따와야 돼. 아, 재밌겠다, 근데. 어떻게 정하게 될지. 오, 정말. 안녕하세요. 혼자 첫 번째군. 아, 누가 어떤 분이 오실까? 한웅 선배님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여기. 한웅 선배님은 시온이 있는 곳으로. 안녕하세요. 누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권도 너무 잘 갔어요. 아, 감사합니다. 숙소에서 따라했어. 아, 그래요? 저랑 승환이랑 제가 짰거든요. 아, 직접 짜신 거예요? 네. 태권도 부분을? 네. 오, 너무 잘 갔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둘 다 랩 파트가 겹쳐서 쉽지 않겠어요? 랩 포지션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크래비티 두 분은 둘 다 보컬이시더라고요. 찾아보셨구나.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왔어요. 에이턴님들 누가 오실지 모르겠네. 뭔가 명호님이 워터 하실 것 같아요. 좀 살짝 섹시를 추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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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대박. 워터 가실 것 같다고. 네. 어, 워터 아니셨어요? 아유, 저는 저 방금 바꿨어요. 와, 완전 예상 찍었다. 어, 뭐야? 왜 워터 안 가셨어요? 저는 워터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에? 진짜요? 진짜로요? 파일. 불 같은 남자거든. 어, 아, 그래서 염색을 그렇게. 아, 파이언 염색 안 하면 안 껴주는데 오늘. 아, 아, 만. 또.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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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었죠? 어. 어허. 제 예측이 많이 틀렸었는데요. 아, 다 보였으니까 열심히 연습해 볼까요 한번? 좋아요. 부를 선택한 친구들이 이렇게 이미지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하게 생겼어. 약간 좀 좋아하게 생겼어. 약간 좀 이런 걸 좋아하게 생겼어. 진짜 안무가 너무 땜빙 있고 멋있게 나와가지고.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가 꼭 열심히 살려서 해보고 싶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게 파트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정해졌어요? 너무 진절이 나고요. 거의 스맨파 보는 느낌. 아. 그러면 한번 저희끼리 파트 한번 다시 볼까요? 파트 3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고 무조건 코러스의 파트가 있는 파트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그렇게 봤을 때 파트 2, 파트 3 후렴 부분에서 춤이 완전히 역동적으로 바뀌는 게 진짜 힐링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코러스 파트 때 딱 센터밖에 눈이 안 가더라고요. 파트 2가 이 곡의 센터인 느낌이어서 진짜 여기 댐핑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유,
파트 2번을 가장 1순위 생각을 했고 무조건 2번을 가져가야 되겠다. 예스. 이렇게 한 번 다 보셨는데 저는 2, 3번. 2, 3번. 2, 3번. 하나만 고르자면 네. 2번 하겠습니다. 2번. 막사센터. 막사센터. 쉽지 않다. 태용님은 생각하시는 파트가? 어? 그 미소는? 아, 오케이. 아, 나도 읽었다. 그렇죠, 봤죠, 방금. 전 무조건 파트 2죠. 모두가 원하는 파트 2 찍어놨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파트 우선권 선택권으로 파트 2는 와. 제가 가져가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와우. 저였어도 2번을 가져갔죠, 무조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파트 전쟁 시작이다. 확실히 영상 평가가 커다란 변수긴 하죠. 모니터에 잘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파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파트들을 정해야 되는데 전 6번 생각했어요. 6번. 네. 파트 6이 랩이지만 퍼포먼스까지 있어서 랩 파트를 가져갈 거면 6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도 6번 아니면 3번이기 때문에 네. 2번 파트 다음으로 3번, 6번이 제일 잘 보이겠다. 3번이 사실 제가 봤을 때도 2번 다음으로 가장 센터에 많이 나오는 자리긴 해서 3번 하고 싶으신 분? 어? 3번. 준성님까지 4명. 와. 아, 형성님은? 네. 형성님은? 네. 아, 저는 5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3번 먼저 4분이서 그럼 어쨌든 3번 파트는 춤이 좀 비중이 그죠. 3번 파트는 춤이라고 부르고 저 거의. 이 파트를 쳐보는 게 어떤가? 쳐보는 게 어떤가? 오. 어, 혹시 안무를 따셨나요 벌써? 안무를 네. 아, 땄어. 네. 전 조금 눈대중으로 봤습니다. 이건 진짜 하고 싶다는. 전 하고 싶어서 밥 보고 해서. 여기서 약간 외람된 얘기 해도 될까요? 저도 6번 파트를 어느 정도 외워왔어요. 와. 다들 칼을 갈고 오셨네요. 루시는? 이게 준비도잖아요. 저는 3번, 6번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여기 갑자기 스맨퍼. 갑자기 분위기 스맨퍼. 안무를 따야겠는데 거기서 약간 멘탈이 흔들렸던 게 우리 크래비티 분들하고 저희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 빼고 다 춤을 이미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비상사태가 걸리죠, 머릿속에. 나는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이 파트를 사수할 수 있을까? 안무 좀 따고 올게요, 일단. 네네네, 편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시간 달라서 안무 따야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친 듯이 땄죠, 안무를 계속. 진짜 모든 게 서바이벌. 서바이벌이야. 근데 진짜 3번 파트 너무 하고 싶었어요. 눈에 잘 안 띄는 파트를 가져가게 되면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3번 파트가 굉장히 간절했는데 아! 진짜 열심히 하네. 안 되겠다. 나도 찐으로 해야 되겠다. 둘의 에이스들 멋있다. 의욕이 너무 보였었고 이미 파트가 짜져 있는 입장에선 재밌다. 혹시 다 되셨으면 한번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요. 예스. 네. 준비되셨나요? 예스. 제가 처음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 자신감! 플러스 0점. 플러스 0점. 플러스 0점? 아, 어딘가에 칠칠 안 될까? 자, 그럼 불 레이스 파트 3 결정권 시작합니다. 화이트! 목표선이 무조건 1등이에요. 저희 팀 살려야죠, 제가. 3번 파트가 정말 중요한 만큼 꼭 내가 해야겠다. 준석 선배님이 가장 견제가 됩니다. 이게 파워 있게 잘하시네. 준석 씨는 되게 파워풀한 뭔가 재빠르고 날렵하고 댐핑감을 너무 잘 살려서
춤을 준비한 거에서는 완벽했다 생각해요. 화이팅 화이팅! 부담이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에이스 순위가 높은 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3번 여기선 가져가야 되겠다. 약간 현대무용적인 춤선이 되게 멋있었는데 불에는 살짝 뜨는 느낌? 어 이거 지금 따가지고 진짜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불안함이 가득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뭘 살릴 수 있지? 느낌으로 살려야겠다.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 아쉬운데? 준비가 좀 미흡하시지 않았나? 여기까지가 일단 3번이죠. 사실 안무에 대한 디테일을 못 땄어요. 지금 기억도 안 돼요, 어떻게 했는지. 명호님. 저희 팀 상황이 아직도 하위권이기 때문에 파트 3번이 필요했습니다. 현재가 되긴 했어요. 영원님은 되게 표정도 많이 쓰려고 제스처도 많이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제스처까지 조금씩 변형시켜서 자신만의 걸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오 나이스. 위험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와 진짜 3번 파트 해야 에이스 점수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되게 간절합니다. 너무 치열하다. 자 그럼 준석 씨가 파트 3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진짜 됐으면 좋겠다. 다음 루시 이도 씨 하나 둘 셋. 명호 씨 하나 둘 셋. 저희 명호 씨가 몰표로 파트 3 당첨됐습니다. 나이스. 인정. 완전 인정. 나이스 나이스. 올 찬성이었어. 올 찬성. 오. 와우. 나이스 나이스. 이 3번을 어렵게 얻은 만큼 이번 무대에서 저만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6. 아까 겹쳤던. 누구 누구죠? 일단 저. 누구 누구죠? 그대로 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대로 아니,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해야 되니까. 아 네. 와 이거 어떡해. 아 6분 안 되면 진짜 짐 싸야 된다. 재빠르게 3번 파트의 패배 요인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명호님 봤을 때 일단 여유가 있었고 표정도 있었고 제스처도 있었고 오케이 내가 저거 하면 되겠다. 6번에 모든 걸 걸었어요. 6번 그거 말고는 5천 점이 걸리는 문제니까 따야죠. 준석님이 가장 눈에 들어왔고 춤의 에너지 표현하는 게 가장 좋으셨던 것 같아요. 준석 씨부터 파트 6 적합하다 하나 둘 셋. 준석님이 또 몰표로 파트 6 파트 6 파트 6 파트 6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6분 따였어. 집에 안 가도 돼. 아 이상하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삐용삐용 거리고 있고 무슨 파트를 가져가도 어떻게든 살리자. 1, 4, 5번 남았거든요. 파트 1이 아시다시피 좀 고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사실 너무 높아가지고 맞아요. 네. 고음, 애드리브, 뭐 코러스 다 맡고 있어서 파트 1이 진짜 메인 파트라고 생각될 만큼 중요한 파트를 생각하거든요. 적당히 높으면 도전해보겠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내본 적이 없는 소리라서 이게 내본 적이 없는 소리. 근데 보니까 없다. 1번을 가져갈 사람이. 일단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봤어요. 전략적으로 차라리 1번이 나을 수도. 저는 메인 보컬할 때는 한 번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 기회를 노려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1번 하겠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오. 와, 멋있다. 가능하신 거죠?
1차 경연 때 뭔가 되게 낮은 파트 매니아 이런 거 하시기도 했고 래퍼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되게 저음에 랩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메인 보컬로서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고 임팩트를 줘야겠다 이번에 저한테는 그게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형석 씨가 저는 5번만을 바라보고 달려와서 3번 파트랑 6번 파트 열심히 연습하는 거 보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5번은 무슨 일 있어도 제가 꼭 지켜내고 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돈 님이 혹시 5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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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배님 무슨 파트를 가져가도 어떻게든 살리자 네, 이렇게 파트 마무리했습니다 예! 저희가 또 하나의 미션을 네? 네? 그만 좀 자꾸 뭐가 하나 있어 그만 솔로 퍼포먼스를 직접 구성해 주세요? 아, 인트로가 있구나 히든 파트가 있었어? 진짜 옛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든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파트를 같이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무조건 따가야겠다 인트로를 그냥 혼자 30초로 해버리는 거니까 제 파트가 2절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서 무조건 히든 파트가 필요합니다 와 이거 하면은 그냥 슈퍼 에이스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냥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히든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인트로 할 거니까 슈퍼 에이스도 당연히 제가 돼야죠 히든 파트 슈퍼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결국 또 스매파처럼 히든 파트 혹시 내가 먼저 하겠다 저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예! 와우 그 자신감 좋아요 저희 인트로 시작이잖아요 아 저 네. 무조건 첫 번째로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이번이 어떻게 보면 저희 마지막 기회예요 올라가거나 탈락이거나 저희는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탈락을 선택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쟁취할 겁니다 시작부터 포즈 좋아 다 살렸어 진짜 날라다닌다 이 파트만 꼭 가져가겠다라는 도끼가 보였어가지고 야 각오를 제대로 하고 왔네 감사합니다 일단 에너지가 너무 좋았고 인트로 퍼포먼스로서 굉장히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준성님이 춤적으로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견제가 좀 됐습니다 이미 좋은 파트 가져갔지만 슈퍼에이스 하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아우 아우 그냥 너무 넉넉히 봤던 것 같아요 준성님과는 반대로 살짝 섹시함이 조금 더 들어간 오,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견제가 되긴 했어요 오케이 굉장히 그 섹시하네 네. 굉장히 뭔가 움직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섹시한 편이구나 저랑은 좀 상반되게 풀어서 위험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또 잘해 춤을 잘 추네 춤을 잘 춰요 원 없이 잘한 것 같습니다 슈퍼 에이스가 돼서 팀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디 가세요? 아 왜 또 왜 그래 뭐야 아 야
정말 그 히든 파트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꼭 얻고 싶습니다, 히든 파트. 와, 이번에도 잘 해왔겠다, 준비를.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만 보이는 그런 무대를 보여드릴 겁니다. 무조건 1등을 노려야죠. 다 견제하고 따내야 돼요, 이제는. 누가 조금 더 잘하냐, 누가 조금 더 못했냐로 결정될 것 같아가지고. 자, 히든 파트의 주인공은? 자, 그럼 워터 스테이지와는 상반된 매력을 보여줄 파이어 스테이지 퍼포먼스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 파이어. 아, 나는 못 본다잉. 아, 나도 처음 봐. 이거는 히든 파트 없어? 30초인 거 아마 40초 정도 될 거야, 그게. 혼자만 나와, 인트롤? 세네, 이거 파이어가 훨씬 세네. 그 히든 파트가 진짜 길다. 그니까. 진짜 히든 파트 진짜 40초. 완전 세다. 사실 물 파트는 다 같이 하는데 센터인데 이거는 혼자 하는 거라서. 와, 나도. 오, 야. 우와. 왔다, 왔다. 예. 와. 오, 빨개. 오. 오. 준성. 너무 멋있는데? Let's go, 준석! 가자! 저기 멀리 물러서 나 road 막는다면 producer Ripping on yeah, 번지는 나의 energy yeah, Consider all the gravity All take the women 내 안은 burning Oh oh gosh Watching me now Rip on the fire Rush ha 단기 set the fire 멈출 수가 없는 fever 날 던져 dangerous 너 위에 기꺼이 무너뜨려 like a wrecking ball 이제는 벗어나 저 멀리 날아올라 Like obsession but super passion Passion Let's break the framework Over the break world 뜨겁게 번지는 순간 The flame on 모든 걸 태워 Break the framework The game song 새로운 changer 마지막 scene 완성을 break it Beyond the framework Oh Breaking all the frameworks Yo, hit the track 순간의 heart attack 미심이 burn burn 지펴 속도를 키워 너와 내 완벽한 highlight 바로 지금 해 드니까 널 향해 타올라 부서진 태도 거칠게 막아봐 Can feel 너무도 star I like obsession my superficial passion passion Let's break the framework Over the brave world 뜨겁게 번지는 순간 The flame on 모든 걸 태워 Break the framework Game song 새로운 change-up 마지막 scene 완성을 play up Beyond the framework Oh Breaking all the frameworks Oh Framework, framework, framework Framework 한 개 남아가 높이 Here we go 다칠 듯 뛰 느껴져 feeling crazy Breaking every word 달려 into the world 점점 커지는 room Fasting d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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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 flame 숨막히는 열기 이 순간을 burning
framework. Set me free. 무너지는 framework. 끝이 늘게 와. 잘 나왔는데? 잘했어, 잘했어, 형, 잘했어. 파트가 없는데 형이 잘 나왔어, 솔직히 말하면. 어, 잘 나왔어. 잘했네. 뭐냐고! 멋있는데? 잘했네. 왜 잘하냐고! 명세가 어깨 펴, 어깨 펴. 어깨 펴! 어깨 펴, 되겠다. 잘했네. 쭉? 그렇게 쫄아서 되겠어? 와, 여기 치열하다. 엄청 치열하네. 야, 근데 곰 왜 이렇게 잘했어? 와, 잘했는데. 이제 곰, 너가 하나 해라. 아우, 명호 형. 에이. 아, 진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사비는 형이었어. 완전 형 안무야. 맞게. 장난 이거. 준석아. 와, 준석아, 준석아. 준석아. 좀 쳤네. 좀 쳤어? 어, 형 처음 말해. 상우 형이 한 걸 인정인데. 먼저 세 명의 상위 에이스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와. 바로? 아,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아니야. 믿어 의심치 않아. 힘 빼고 봐. 힘 빼고 봐. 아니야. 뭘 힘을 빼. 아. 제발. 형이라도 진짜. 4위부터 6위를 기록한 에이스들이죠. 4등일 거야. 와. 진짜. 아씨, 제발. 얘 있어야 되는데. 파이어 스테이지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상위 에이스. 안 되면 진짜 물량탑. 공개해 주세요. 제발 톱 3. 아, 진짜 잘했는데. 아, 형 진짜! 기분보다는 너무 다행이다. 안도감이 컸어요. 됐어, 됐어, 됐어! 무조건 입다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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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에이톤 분들은 두 팀 다 있네. 야, 우리도 두 팀 다 있어. 그러네. 아니, 둘 뭐야? 아니, 둘 뭐야? 영웅이 뭐지? 지영호! 난 믿고 있었어, 난 믿고 있었어, 난 믿고 있었어. 괜찮아, 너 잘했어, 너가 잘했어. 너 한계를 부셨다. 아, 나 이건 진짜 아쉽다. 형이 파트만 많았으면 무조건이다. 진짜 무조건인데. 괜찮아. 다 우리의 팀 무대를 위해서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거야. 파이어 스테이지 상위 3명의 에이스는 더크로원의 오준석, 크래비티의 태영, 에이턴의 명호인데요. 와, 에이턴 분들 진짜 선방한다. 야, 에이턴 근데 점수 그럼 쭉 올라가는데? 아, 제발. 크래비티 분들이랑 에이턴 분들 점수 엄청 높겠다. 이 세 팀 중 파이어 스테이지 1위는 누구일지. 더크로원? 더크로원이 받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에이턴? 이번에도? 이것도 웨이턴이 진짜 잘 보였어. 명호님도 제 파트 다음으로 중요한 파트였고 되게 몸을 잘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카메라를 잡아먹는 방법을 아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 또 명호 형이 또 슈퍼에이스다? 자, 또 기대하자. 뭔가 태형일 것 같지. 태형님도 엄청 잘 보여. 진짜 파트도 잘 보여. 진짜 그 노래에서도 확실히 베네핏 가져간 멤버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센터 쓰는 부분도 많고 유닛으로 또 추는 것도 있고 슈퍼 태연 나이스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야, 근데 준석 씨 너무 잘했어. 되게 잘해. 와, 근데 준석이도 너무 와. 아무래도 히든 파트를 또 따내셨고
그 앞에 40초 동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준성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은 이상 1등은 쉽지 않을 텐데. No, you can do it, bro. You can do it, bro. 우승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파이어 스테이지 5,000점을 차지할 슈퍼 에이스. 와, 이번에 놀다. 아, 제발. 아, 제발. 한 번만 가져보자. 제발 팀에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가자, 준석아. 준석아, 오준석.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슈퍼 에이스 오준석. 야, 여기서 일단 슈퍼 에이스 오준석. 슈퍼 에이스 오준석. 슈퍼 에이스 오준석.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잘했어. 압도적인 1등으로 보이지 않으면 1등 못한다는 각오로 임했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2등이라도 형이 다음일 거야. 1000점이라도 따야 되는데 우리. 자, 이렇게 파이어 스테이지 1위는 크래비티의 태영 씨입니다. 역시. 태영이 한 번 했다. 한 번 했다. 오, 슈퍼 에이스. 슈퍼 굿 브로. 잘했어. 좋아, 좋아. 5000점을 가져와서 에이스 랭킹을 올릴 수 있는 거에 기여를 한 것 같아서 뭔가 도움이 된 기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위권 4위부터 6위입니다. 와, 이제부터 진짜다. 와, 근데 원어스란 이름이 하위에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세 명의 에이스 중에 최하위 6위가 와. 있는데요. 최하위를 기록한 에이스는 0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와, 0점이 너무 커. 최하위를 기록한 에이스는 0점. 일단 아직 1위 팀이랑 6위 팀 겹친 팀이 없는데 여기서 유나이트 형수님 나오면 6등만 아니야. 나까지 여기서 6등이면 너무 최고. 워터 스테이지 최하위 6위 공개해 주세요. 아, 0점 너무 아프다. 0점은 진짜 좀 아프긴 하다 그냥. 괜찮아. 그럼 세 팀 중 최하위 6위 발표하겠습니다. 6위라. 어우, 이게 너무 피말린다. 파이어 스테이지 최하위 6위 공개해 주세요. 와. 공개해 주세요. 진짜? 와, 원어스미님이 꼬치를 하셨어. 우와. 했어.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아니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괜찮아. 괜찮다. 에? 어, 괜찮다, 막 괜찮다라는 말 했었는데 괜찮지가 않으니까 사실. 좀 중요한 점수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쉽기도 아쉽고 뭔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